네.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정보 보안 업체이더라고요. 성종 기자. 뭐 청약 경쟁률도 엄청났었네요. 네, 맞습니다. 정보 보안 관련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보안 관제 및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 경쟁률부터 상당히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 1,303대 1을 기록하면서 네. 공모가를 밴드 상단을 초과한 수준으로 9,500원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청약 경쟁률도 1,880대 1로 뭐 어마어마했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재 기자, 네. 이 기업 향후 성장력 잠재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05년도 법인이 설립됐는데 이게 설립 이후 16년간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니 괜찮고 네. 그리고 실제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이런 부분을 매출액을 봤을 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 지금 표가 나오고 있지만 상승하는 그런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PO로 모집된 자금이 어디로 쓰였냐면 신규 보안 시장 그런 사업 진출 이런 곳에 쓰일 예정이고요. 또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거나 그리고 연구개발비 이쪽에 42억 원 이상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또 시설 투자에도 54억 원 이상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정보보안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그 확충에도 30억 원이 쓸 예정이라고 하니까 향후 방향성 이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그러면 주가 전망, 투자 전략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송종 기자. 네, 일단은 오늘 시가 18,000원으로 출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모가가 9,500원이었으니까 사실 따블은 아니었습니다. 네. 거의 뭐 따블에 근접한 그렇죠. 수준으로 시작을 네, 했고 네. 현재 지금 28% 상승률이니까 네. 거의 뭐 따상에 근접한 거의 뭐 사실상 따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로 네, 네.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이버원의 투자 매력을 먼저 살펴보시면 해당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네. 보안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이 사이버원이 국내 국가가 지정한 보안 관련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라는 점, 기술 경쟁력이 입증된 그런 기업이라는 점이 또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거기다가 앞으로 더 이제 외형을 성장할 수 있고 또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 이런 것들도 투자 포인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투자 설명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업 특성상 이 고객사에 직접 파견돼서 보안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야 된대요. 네. 근데 네.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에는 직접 파견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보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신규 경쟁자가 많이 진입하게 되면 경쟁이 심화되면 또 서비스 단가가 내려갈 수 그렇죠. 있다는 부분 네. 그리고 또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부담 거기다가 매출의 99%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전혀 없다는 점, 국내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조금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